우리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의 크기와 우리의 연약함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계산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골리앗 자신도 두려움을 가진 존재였죠. 골리앗은 누군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천천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이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다윗을 자세히 볼수 있는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외모를 보고는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얼굴은 붉고 고운 얼굴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애송이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골리앗은 자신을 개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 사람이나 고난을 판단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외형만 본다면, 그리고 전쟁 경력을 본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죠. 무엇보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칼과 창과 단창은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모욕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자신의 키와 무기를 의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 다윗이 이긴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의 산 간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외모와 그의 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선포하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연약하죠.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돌을 물매에 걸고 던졌습니다. 사실 다윗은 실패할 것을 계산하고 다섯 개의 돌을 가져갔지만 단 하나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골리앗은 작은 조약돌 하나에 힘없이 엎드려지죠. 어떤 분은 다윗이 평소에 물매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셨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은 골리앗같이 보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계속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저의 마음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위정자가 나오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좋은 교회, 좋은 TV.